요즘 생명보험의 안보험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고요?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뭐 안보험이든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수술비를 생각하면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이었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한 손해보험 쪽 위주로 안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기 경제 이런 부분들이죠. 유사함이 일단은 소외감으로 이제 생명보험은 말을 하는데요. 이런 소외감이 솔직히 가입 한도가 되게 낮아요. 손해보험처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고요. 많아봤자 1천만 원 아니면 일반암에 뭐 10% 20%밖에 안 났죠. 또한 유방암, 전립선암, 뭐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도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손해보험처럼 일반암에서 통 크게 5천만 원, 3천만 원이 보장이 안 해주고 일반암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30% 뭐 1,8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생명보험 쪽은 가입을 안 했죠. 거의 2년 미만의 50%,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또한 뭐 생식기암이죠. 유방암, 전립선암, 뭐 자궁암 그리고 갑기경제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가입한도가 낮고 손해보험보다 현저히 보장 내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오히려 생명보험이 더 좋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 안보험을 이제 가입소개서를 보내드리면 아 보험왕님 손해보험 쪽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손해보험이 그전엔 좋았죠. 하지만 저는 보험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생명보험이 더 좋아졌어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인수 조건도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사함, 갑기경제죠. 이런 부분들이 생명보험에서는 유사함 단어가 아니고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소외감 보장 한도도 2천만원, 3천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 표적치료도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일단은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 즉시 뭐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100% 보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도 뭐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던 내만 보죠. 동양산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많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초에 나왔던 미래에셋 안보험, 네, 헬스케어 안보험 이 상품도 매우 저렴하게 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또한 흥국생명의 안보험, DB생명의 안보험 이 네 가지 보험회사가 지금 손해보험보다 일단은 견주어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고 또 소외감이 일단은 뭐 그 누적도 안 잡히고 그리고 표적치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가입 즉시 100%가 보장이 돼요. 근데 손해보험 쪽은 표적치료도 일단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고 또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비교를 해도 오히려 생명보험 안보험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보험을 생각을 하실 때는 손해보험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생명보험 암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손해보험과 같이 비교해서 일단은 보장 그리고 보험료 일단 가성비 이런 부분과 한번 비교해서 꼼꼼히 보셔도 아 보험왕이 왜 생명보험 뭐 동양 아니면 흥국생명 아니면 DB생명 아니면 미래에셋생명을 추천을 하는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안보험 생각하셨다면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우중충하네요. 네.